자,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. 공통근 말은 이제 이해될 겁니다. 공통근이란 말은 서로 다른 두 식이 있겠죠. 또는 같은 식일 수도 있고. 그때 그 두 식에서의 해가 같은 걸 보고 공통근이라 부르겠죠. 맞지?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마이너스 2하고 3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하고 5다. 그래서 뭐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놈은 이 두 방정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근이다. 뭐 그런 내용이죠. 당연히 공통근을 갖는 문제는요. 문제 유형을 조금 보긴 봐놔야 되는데 크게 많이 언급되진 않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일단은 인수분해 이용해서 공통근을 찾아라. 그리고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뭐 정리해라 말인데 일단 공통근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공통근이 뭔지 몰라서 X자리에 뭐 알파, K 뭐 이런 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겁니다.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. 문제 한번 보세요. 문제 조금만 보면 이해됩니다. 일단 첫 번째, 자 문제 본다. 두 2차 방식이 있어요. X제곱 플러스 KX-2는 0이랑 X제곱 플러스 EX-K는 0이랑 두 개가 있죠. 맞지? 얘들 둘이가 공통근을 가진대요. 됐나요? 공통근을 가지면 내가 지금 뭐 한다?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둘 겁니다. 공통근을 X는 알파라고 합시다. 그러면 X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면요. 첫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K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. 두 번째 식은요.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다. 이렇게 나와요. 맞죠? 내가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보세요. 지금 위에 문제 보면 뭐라 했었냐면 아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해도 되고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라고 돼 있어요. 왜 그렇게 하냐면 최고차항 그러니까 2차가 나오게 되면 식이 힘들거든 우리 계산할 때. 맞죠? 그래서 어떻게 한다? 그냥 2차를 빼버리는 겁니다. 없애버린다고요. 그럼 이 두 식을 빼버리면 얘들 둘이 나오죠. K알파 빼기 2알파 되고요.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와요. 됩니까? 자, 요렇게 나옵니다. 요렇게 돼버리고 요거 알파로 묶어버리면 뭐 K로 묶을까? 뭐 어떻게든 K로 묶어봅시다. K로 묶어버리면 요거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돼요? 알파 더하기 1 되죠. 맞죠? 그 다음 얘들 둘이 마이너스 2로 묶으면요. 알파 더하기 1 나옵니다. 됐나요? 그냥 인수분해죠, 단순. 이거 알파 더하기 1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1에 K-2는 0 이렇게 나와요. 이 말은 두 개 곱해서 0 될란 말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K값이 2이면 된다. 맞아요? 이해됩니까? 일단 정리는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K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? 보세요. K에 2 집어넣으면요. 알파 제곱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EX-2는 0이죠. 여기도 X제곱 플러스 EX-2는 0 나와요. 이 말은 K에 2 집어넣었을 때는 K에 2 집어넣었을 때는 두 방정식이 뭐하다? 같아요. 일치합니다. K에 2 집어넣으면 두 방정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단 공통근은 가집니다.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어 볼게요. 첫 번째 식이 집어넣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알파 제곱 그러니까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넣어줘. 맞죠?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이항하면 K 값은 마이너스 1 돼요. 마찬가지 여기 한번 집어넣어도요. 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기 때문에 K 값은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쌤 안 적었어요. 결론적으로 자 보세요. 얘가 공통근을 가질 때 K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공통근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X의 공통근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알파값을 내가 때려넣었고요. 때려넣은 다음에 지금 식 두 개를 정리하는데 2차가 나오면 힘드니까 2차를 없애버렸어요. 그래서 빼버렸다 이 말이죠. 빼버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했더니 이런 식까지 나왔어요. 맞지? 이 말은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또는 K값이 2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. 맞죠? K값이 2라고 했을 때는 공통근의 언급은 없습니다. 당연히 K에 2 집어넣어버리면 두 방정식이 일치하죠. 그럼 X제곱 플러스 EX-2는 0. 굳이 해까지 구한다 그러면 근해공식 쓰면 됩니다. 맞죠? 근데 지금 문제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K값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방정식이 일치하면 공통으로 해가 성립하겠죠. 그래서 K2 성립하고요. 두 번째,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. 두 개의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라면
마이너스 1 집어넣거나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 K값은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거죠.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그 K값을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. 이거 그냥 단순 정리로 풀면 답 나오는 내용이에요.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.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. 연습하다 보면 좀 편하게 풀릴 겁니다. 되겠죠?